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 하루와 골프를 방방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얘기, 소문도 팍팍 한번 내보고,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모든 행간이 메꿔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완벽한 골프를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이병호 골프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필드에서 지난 시간에는 뭐가 있었어요? 뒷땅, 어프로치 뒷땅 절대 안 내게 하는 방법. 그럼 오늘은 어프로치 탑핑 절대로 안 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죠? 자,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뒷땅이 나는 분들은 그냥 공만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 땅만 쥐어 박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 이 클럽 헤드, 이 클럽 헤드를 앞쪽 30cm로 그냥 지나가게 빨리 해, 빨리. 그러면 공도 잘 맞출 수 있고 헤드가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탑핑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프로치 할 때 뒷땅이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탑핑이 나면 데미지가 커. 왜냐면 냉탕 온탕 해야 돼. 뭐 몸은 좋아질지 모르지. 그런가? 근데 아주 이 마음이 심하게 다치죠. 탁 어프로치. 아, 아주 탁 그린을 지나가면서 저쪽 편에는 풀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마 오늘 이렇게 날씨 좋으니까, 오늘은 뭐 아주 그냥 미세먼지도 없더라고요. 집에 딱 뒷산을 봤더니 전국에서 탑핑 38만 개 나올 거고, 뒷땅 52만 개가 나올 거예요. 어프로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그 38만 개, 52만 개가 90만 개는 딱 제가 커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레슨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핑이 날 때는요, 뒷땅이 날 때와는 좀 약간 방법이 달라요. 뒷땅이 날 때는 헤드가 30cm 앞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지만, 탑핑이 날 때는 공이 30cm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탑핑을 치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여기에서 헤드가 지나치게 빨리 이렇게 막 들려서, 아니면 헤드를 타겟 방향으로 던져라라는 말에 의해서 몸이 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헤드를 지나가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공이 지나가라고 한다면 몸이 약간의 좀 수줍음과 동시에 위축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내 몸을 좀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합니다. 또 근데 이제 뭐 프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헤드가 가는 건 안 해요. 공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걸 하죠. 그래서 내 몸의 중심을 잡아놓고 공이 30cm 앞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줘요. 또 공이 30cm 앞을 지나게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핑이 나는 분들은 몸이 과하게, 또 헤드를 갖다 그쪽으로 던져줘야 된다는 생각에 몸이 과하게 앞으로 그쪽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면을 통과하지 못하고 확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을 무조건 30cm 앞에를 통과하는 30cm의 법칙을 지키긴 해야 되지만, 공이 통과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추가로 제가 나중에 방법으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뒷땅이 나는 분들의 그립 상태를 보면 굉장히 헐거운 경우가 많아. 헐렁헐렁해. 그러니까 막 헤드 무게를 느낀다고 하면서 헐렁헐렁해 잡아서 덜컥 떨어져 가지고 뭐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뒷땅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탑핑이 난다면 긴장해서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립을 좀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탑핑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령이니까, 탑핑 때문에 고생하는 분을 정리해드리면, 일단 그립을 느슨하게 준다, 평소보다. 그리고 이 클럽 헤드가 타겟 그 30cm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이 30cm 앞을 지나가게끔 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생각하면 딱 셋업 끝났어. 그러면 예전에는 자꾸 헤드가 지나갔어. 아니요, 근데 나는 30cm 공만 지나가면 돼. 그러면 이제 땅을 건드는 빈도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순식간에 뒷땅 때문에 고민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헤드를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30cm를 쳤는데 자꾸 탑핑성이 난다, 이제 뒷땅 때문에 헤드를 30cm 지나가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탑핑성이나, 그럼 20cm로 줄이고 10cm로 줄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나의 타점을 만들어라. 전 두 가지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탑핑 치는 분들은 30cm까지 헤드 지나갈 필요 없이
10cm까지만 헤드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탑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 이거 노하우인데, 이런 걸 노하우인데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꼭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90만 명의 어떤 그 실망스러운 90만 개의 샷 20만 개로 줄어드렸습니다. 팡보방이었습니다.